무릎 밑에 힘을 빼서 뒤에 있는 발을 끌고 와도 보행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거는 누가 봐도 저항의 힘이라고는 없어요. 발바닥 뒤로 오고 여기에서 정강이 엄지발가락이 여기에서 줄다리기를 해서 앞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항하면서 끝까지 엄지발가락 잡아당겨서. 사실 이렇게 걷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고 우리가 그냥 몸의 힘을 다 빼서 터덜터덜 걷는 게 사실은 몸에 좋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몸을 다 쓰면서 걸으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시긴 하실 거예요.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폭은 좌우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느껴질까요? 자, 내가 힐을 신고 걷는다 그러면 뒤로 밀면서 나가셔야죠. 뒤로 밀면서 정강이가 나가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마른모코 스트레이칭 권영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세로로 연결된 보행법에 대해서 이론으로 알아봤어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걸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걷는다라고 하면 좋은 움직임에 필수적인 이 저항의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좋은 움직임에는 서로 반대로 가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저항해서 균형을 맞춰주고 또 안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하는데 자, 보행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필수적으로 뒤로 가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척추를 밀어내면서 양쪽 등 또 우리 골반에서 천골 가면서 양쪽에 장골 같이 가는 이런 에너지들이 꼭 필요하죠. 자, 여러분들 그 똑바로 서 있을 때 중력선에 대입되는 건 이 고관절이 중력선에 대입되죠. 형태로는 그런데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죠? 자, 고관절은 뒤로 가야 되고 자, 허벅지 맨 끝에 이 안쪽에 여기 맨 끝에와 정강이는 앞쪽으로 가는 자,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 힘이 균형을 이룰 때 허벅지 뼈가 중력선에 대입이 되죠. 그러면 그걸 하는 근육의 시작점이 어디죠? 근육의 시작점. 바로 골반이죠. 자, 골반에서 그렇게 앞뒤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고관절이 외회전이 되고 정강이가 앞쪽으로 가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둔부 근육을 잘 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걸을 때 우리 중둔근 필요해요. 중둔근이 굉장히 중요해요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중둔근은 자 이렇게 골반, 장골, 이 위쪽 능선에서부터 고관절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 위치가 어떤 분은 이렇게 엎어져 있는 분이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위치가 골반 속에서 미는 압력 덕 분에 자기 위치를 잘 찾을 수 있어요. 자, 요 상태에서는 요거를 뒤로 못 민 거고 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 그냥 천골이 따라 들어간 거잖아요. 장골은 천골, 여기 천골과 장골이 같이 붙어 있어요. 천장관절로. 그래서 몸속에서 척추 밀 때 가장 넙대대한 이 천골 부분이 뒤로 가면서 자, 장골도 같이 이렇게 모아 주셔야 고관절, 장골에 끼워져 있는 고관절도 같이 뒤로 가는 이 힘. 그래서 속에서 그렇게 밀어주면 겉에서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둔근을 쓰기가 좋아요. 중둔근을 잘 쓰려면 속에서 뒤로 밀어주는 압력이 좋아야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걸어볼게요. 자 나는 걷는다. 그러면 무릎 밑에 힘을 빼서 뒤에 있는 발을 끌고 와도 보행이 가능해요. 자, 보행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계속 걸어도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어요. 저 위치까지 갈 수 있죠. 자, 그러나 이거는 누가 봐도 저항의 힘이라고는 없어요. 자, 그러고 이 몸 위에와 골반을 전혀 쓰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만 써서도 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몇십 년을 계속 이런 패턴으로 쓰면 여러분들 몸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걷는 걸 선으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근육들을 써서 보행을 하는 게 익숙하고 또 그러한 익숙한 게 몇 년을 지속이 된다면 오래 시간이 지났어도 여러분들 몸은 언제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무릎 밑에 쓰는 게 아니죠. 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오른발을 들어서 앞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몸속에서 몸바깥으로 특히 천골에서 장골을 가서 고관절 잡아당기고 뭘 끄집어내죠? 자, 여기서부터 선으로 갈 때 골반이 뒤로 간 이 힘의 저항에 치골에서부터 내전근 정강이를 끄집어냈죠. 자, 그래서 뒤로 가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면 바로 바닥을 누르면 안 돼요. 자, 끄집어내고 바닥, 끄집어내고 바닥, 끄집어내고 바닥. 저항하고 있어. 자, 이렇게 하시면 반은 잘하셨지만 반은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다 뒤로 가는 힘에 저항해서 앞으로 갔어요. 자, 여러분, 들린 다리가 메인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다리는 땅에 있는 다리예요. 땅에서 얼마나 줄다리기를 하느냐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앞으로 갔다고 내려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이 다리 앞으로 갔다가 바로 놓잖아요. 조금 더 잡아당겨 보자고요. 자, 정강이 다음에, 자, 정강이 앞쪽에 있는 건 발등에서 엄지발가락까지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고, 우리가 뒤로 미는 이 힘은 고관절 뒤로 가서 종아리 뒤로, 그렇죠? 발바닥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발만 앞으로 잡아당기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발 좀 사용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다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골반 속 발바닥 뒤로 오고 여기에서 정강이 엄지발가락이 여기에서 줄다리기를 해서 앞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선을 다 쓰는 거죠. 선은 내 몸에 있는 근육들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밑에 정강에서 엄지발가락 발바닥까지 갈게. 이렇게. 자, 이렇게 놨어요. 자,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다 쓰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다리랑 놨을 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다음 다리 놨는데, 여기에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좀 힘들죠. 그래서 끊임없이 뒤로 밀어야 되고 끊임없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상태에서 자 둔부 발바닥 밀고 여기서 앞으로 가서 놨을 때 자 양쪽을 같이 둔부를 밀어주고 양쪽 엄지발가락을 같이 가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놨을 때는 뒤로 밀고 있죠. 뒤로 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둥이 이발이 됐어요. 뒤로 밀고 있으면서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와서 뒤로 밀고 있는데 이쪽 정강의 엄지발가락이 앞으로 가야죠. 자, 요 발 놓는 거 아니죠? 거기에서 엄지발가락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이렇게. 아, 제가 좀 천천히 하니까 굉장히 좀 어색해 보이죠? 이렇게 발바닥을 다 써야 된다고요?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어떤 분은 또, 발까지 다 써서 걸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발까지 다 써서 걸어야지 여러분들이 선으로 걷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연결해서 부드럽게 걸어볼게요. 자, 척추는 계속 뒤로 가서 특히 골반 속을 밀어주고 여기서부터 갔어요. 자, 저항하면서 가죠. 저항하면서 끝까지 엄지발가락 잡아당겨서. 자, 이렇게 갔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걸으면 밖에서 쳐다보겠죠. 되게 이상하게 걷네. 그렇죠? 사실 이렇게 걷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고 우리가 그냥 몸의 힘을 다 빼서 터덜터덜 걷는 게 사실은 몸에 좋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몸을 다 쓰면서 걸으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시긴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쪽 보폭은 되게 큰데 한쪽 보폭은 되게 짧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느낌이죠. 자,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폭은 좌우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느껴질까요? 자, 우선 이렇게 앞뒤로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인 거죠. 자, 보폭이 크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반에서 발까지 서로 앞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거기까지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보폭이 작은 경우는 앞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되게 짧은 거죠. 그럼 이렇게 만져보세요. 골반을 앞뒤로 만져보는 이 폭과 이 폭이 차이가 있는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럼 그대로 올라와서 몸통도 이렇게 앞뒤로 차이가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길게, 그러니까 지면에 닿아서 길게 가는 쪽은 여기에서 앞뒤를 감당할 만큼의 압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지면에 놓고 짧게 가는 쪽은 여기서 앞뒤로 가는 이 폭이 좁기 때문에 그 폭이 좁아서 다리를 그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뒤로 확장하실 때
이거 좌우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맞춰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리,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거리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리, 그거를 맞춰주셔야지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속근육들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하나, 발은 그렇게 걷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손은 어떻게 반대팔, 반대손 이렇게 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앞에 몸통, 그리고 이제 뒤에, 골반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광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광배 근육은 이제 극돌기가 뒤로 가서 천골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깨뼈 하가. 근데 그 끝점이 바로 이제 여기예요. 그런데 광배가 그렇듯 우리 대흉근도 여기예요. 자, 광배는 뒤에 있는 근육이고 대흉근은 앞에 있는 근육이죠. 자, 그렇다면 이 손이 뒤로 간다라는 얘기는 광배가 작용을 한 거고, 이 손이 앞으로 온다라는 건 대흉근이 작용을 한 거죠. 서로 밀당하는 거죠.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그러면 이제 반대손 반대발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광배? 근데 이쪽은 대흉근 나왔어요. 그쵸? 자, 이쪽이 광배? 이쪽은 대흉근 나왔어요. 자, 광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팔을, 손목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통에서의 압력 때문에 이 팔이 따라간 거죠. 끝점이 시작점에서 잡아 당기니까 따라간 거죠. 몸에서는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계속 앞뒤로 잡아당기는 힘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좀 천천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오른발을 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지지하는 쪽이 왼쪽이니까 왼쪽이 땅을 눌렀어요. 그럼 땅을 누른다는 건 여기서 누르는 게, 대흉근에서 누르는 게 아니고 광배에서 눌러야 되잖아요. 천골이랑 같이 가서 광배, 갈비뼈도 가지만 이제 둔부 근육도 같이 갔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이 다리가 앞으로 가는, 여기에서부터 정강이 엄지발가락 끄집어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대흉근이 같이 가서 끄집어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땅에 디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광배가 미리 가 있어요. 자, 가서 광배. 그렇죠. 자, 광배 누르고, 자, 골반 다 보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에 대흉근이 나와야 가는 거죠. 대흉근. 그렇죠. 대흉근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가서 광배로 누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엄지발가락 잡아당기면 광배.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 패턴인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제가 몇 걸음 못 걸어서 가다 말고 하는데,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아마 10분 이상 걸을 때 적용해 보시고, 한 시간도 걸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보 걷기 할 때 이런 패턴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뒤꿈치,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까지 다 충분히 쓰는. 자,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신발을 신고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발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근데 힐을 신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요즘은 남성분들도 뒤에가 좀 높으시고 여성분들은 뭐 더 높이 높이가 있는 걸 신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내 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몸은. 자, 내가 뒤에가 높아서 가서 얹혀져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기울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앞쪽 허벅지에 온전히 힘을 주고 상체가 숙여지니까 여기를 들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높이가 뭔가가 있는데 이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위에 얹혀져서 올려지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뭔가가 뒤꿈치가 높아져서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이 뒤로 미는 힘을 더 강하게 가지셔야 돼요. 자, 힐을 신을 때 여러분들이 이 둔부, 그쵸? 척추가 뒤로 가서 천골과 고관절을 잡아 당기면서 여러분들이 뒤꿈치를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뒤로 미는 힘이 더 센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강이가 앞으로 나가셔야 되죠. 자, 내가 힐을 신고 걷는다 그러면 뒤로 밀면서 나가셔야죠. 뒤로 밀면서 정강이가 나가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힐을 신고, 자, 우리 그 몸을 안 쓰고 무릎을 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걷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힐을 신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힐을 좀 신고 오래 있으셔야 되는 분들은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뒤로 보내시면서, 자, 그게 뒤꿈치 발바닥까지 뒤로 보내고 여러분들이 정강이를 쓰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뒤로 보내면서, 그래서 내 척추가 똑바로 있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힐을 신고
여러분들의 그 압력을 조절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걷는 여러 방법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압력을 조절해야지만 건강한 자세, 앞뒤로 잡아당기는 이 저항에 의해서 좋은 보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